안녕하세요. 어쩌다 중부입니다. 자, 저희가 지금 엄청 많았죠. 오늘, 어디 있냐. 자, 오늘, 9월 4일입니다. 치과에선 계속 수확하고 있고요. 11.7cm. G열까지인가 어제 했습니다. 이제 뭐, FG. F, E열, 뭐,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갈 예정이에요, 위로. A열까지, 모두 다, 10과 이상 수확을 하려고 합니다. 한번, 배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수확한 거. 자, 보세요. 보시면, 자, 보시면 이제 지금, 배를 이렇게, 수확해온 걸, 그러니까 이쪽에서 수확해온 거를 선별기로 선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쭉, 배가 지금 예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일날 딴 거는 이제 요쪽에, 초반에, 25 컨테이너 정도 딴 거, 그리고 이제 어제 하고, 그제 2일날 하고 3일날 이틀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땄습니다. 그래서 요건 8과, 8과구요. 여기에 있는 건 8과들입니다. 8과도 지금 많이 나오죠. 예, 근데 7과가, 얼마 안 나와서, 7과가, 얼마 없습니다. 7과는 지금 다섯 12 컨테이너에서 15 컨테이너 정도 조금씩 조금씩 나오긴 하는데 7과가 거의 안 나와서 올해 과 크기는 8과가 될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여기가 이제 9개짜리 5과 저기 5단이 9개짜리입니다. 9개짜리가 있고 여기까지 9개짜리고 여기가 이제 10개짜리. 그 다음에 11개짜리, 여기 12개짜리. 12개짜리가, 이제 같이 저희가 이제 배를 수확하다 보면 큰 거, 작은 거 이제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떼다 보면 작은 것까지 같이 뗄 수밖에 없어요. 큰 거 떼면 이제 옆에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렇게, 12개짜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잠깐 볼게요. 지금 또 배, 수확해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가 오면 배를 내려서 옆에다가 깝니다. 내려서 여기서 들어가지고 이제 선별기로 내리는 거예요. 불을 태웁니다. 보시면 SS기에 총 9개, 그래서 3단, 그래서 27개까지 운반이 가능합니다, 한 번에. 이렇게. 아버지께서 이걸 이제 가지고 오시면 사실 이제 이걸 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까지 다 여기 있으니까 제가 해드리고 이제 아버지께서 가지고 오시면 선별을 바로 합니다. 선별을 해서 그쪽에서 이렇게 두는 거예요. 선별 해가지고 거기까지만 하면 작업은 회사 작업은 완료가 됩니다. 공간이 속수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저쪽에다 놓으면 머니까 좀 가까운 쪽에다가 어? 아이고, 다리 다쳤다. 에이, 천국을 다리 다쳤어. 아이고, 다녀, 올라가. 올라가. 아이고, 야, 올라가. 올라가. 거기 껴가지고. 나가야 될 거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시게 이제 여기를 다 선별을 이제 하시게 됩니다. 선별하고 나면 또 갖다 실어다가 또 선별하고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까지 저희가 배를 딴 게 지금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3단이거든요. 3단 사이즈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개. 그러면은 일곱 개, 셋이니까 21에 곱하기 3을 하면 63. 63이죠?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63, 18. 63에 18이면 5단. 70, 84.
85, 86, 87, 88. 4단. 여기 지금 88 4단. 정도, 한 90개 정도 되고요. 이쪽에 있는 건 4단씩 나가지고. 6단.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열, 셋. 14개라고 계산하고, 4단이니까, 56이죠. 56. 그래서, 한 140에서 150 상자 정도 지금, 3일 만에, 1일, 2일, 3일에서 수확을 했습니다. 계속 배를 따오고 있고요. 이제 배를 한번 따러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